자, 일단은 먹이를 잔뜩 뿌렸는데 물그릇에 다시 들어갔네요. 보세요. 먹죠. 이렇게 먹이 활동을 잘하는데, 보세요. 먹이 활동 이렇게 잘해요. 사방에서 막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는 물어요. 안 물지 않아요. 참고로. 묵니다. 근데 물고 놔줘요. 알량농장입니다. 간만에 우리 또 수입 소식. 알량농장에 또 대규모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제가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나 카톡방 통해서 공지를 많이 해놨었는데요. 퍼시픽 팩면 초대량, 그것도 패턴리스 퍼시픽 팩면으로 초대량, 이 브리더의 전량을 다 우리나라로 오게끔 수입을 했습니다. 해서 더 브리더스 사장님 도움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했고요. 재개체가 230마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몇 마리나 들어왔을지 한번 바로 커팅해보자고요. 자, 일단 개체들은 아주 안전 사이즈로 큼직큼직하죠. 생각보다 큽니다. 퍼시픽 핑맨, 패털리스 퍼시픽 핑맨 사이즈 좋은 애들로 들어왔고, 제가 일단은 거기 브리더한테 간청을 해놨어요. 제발 부정기업 좀 보내지 말라고. 이 퍼시픽 핑맨이 은근히 부정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충 보니까 진짜 부정기업 하나도 없이 온것 같고요. 혹여라도 부정기업이나 이렇게 장애가 있는 개체가 있다면은 알량농장에서 확실한 선별을 통해 절대 고객님들께 가지 않게끔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한번 몇 마리나 들어왔는지 대강 세볼게요. 일단은 제 거 주문 양으로는 230마리가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한번 세볼게요. 상자 열어서 꺼내놓은 모습이고요. 한 열당 5마리씩이니까 자, 20마리, 40마리, 60마리, 80마리. 아, 이거 줄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줄은 제가 했습니다. 225. 응? 230. 딱 230마리 들어왔네요. 여러분들도 세는 거 보느라, 답답하게 세는 거 보느라 고생 많았고, 아까부터 이 박스 눈에 띄셨죠? 아, 이거 저번 영상에서 광고한 그거 춘향인데, 춘향이 한번 이번 영상에 끼워 넣어볼까? 그 저는 박스를 예쁘게 뜯을라 했으나 기드라미 가루고, 기드라미 가루 이런 거 유용합니다. 아, 이거 분명히 춘향이 이쁘죠? 춘향이 우리 목룡이의 짝이 돼주려고요. 원래 네 마리를 데려오기로 했었는데 입양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고요. 다리에 진균이 조금 있긴 하네. 근데 뭐 기간티에는 듣고 보니까 죄다 진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거 목룡이는 없는데. 일단은 뭐 통통하고 이쁜 아이 들어왔고요. 이따가 목룡이는 오늘 출연 안 시킬게요. 나중에 애들 뭐 좀 합방할 때, 업고 놀자 할 때 한번 영상을 찍어보든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230마리가 들어왔고요. 퍼시픽 핑맨의 특징 아는 사람 계십니까? 아마 뭐 제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모든 핑맨 중에 가장 작게 자랍니다. 핑맨 중에 가장 작게 자라는 소형종 핑맨이에요. 지금 여기 큰 일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얘도 똑같이 패털리스 퍼시픽 핑맨이고요. 얘는 나이가 지금 2살이 넘었어요. 완전한 암컷 성체고요. 보시면은 영하네요. 일반 핑맨 아성체보다 작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소형으로 자란 게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뭐 활동성이 높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 합사가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합사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얘들을 3년 넘게 합사를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의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얘들 참고로 물림사고 발생하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물린 얘가. 근데 두 번의 물림사고, 3년 동안 합사하면서. 근데 그 두 번 다 범인이 똑같은 얘예요. 하니까 제가 한 20마리 넘게 합사를 해봤는데 딱 두 번의 물림사고가 있었고, 걔가 또 똑같은 얘예요. 그러니까 성질 사나운 얘가 다 분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 합사하면서 물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으나 간혹가다 싸놨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능한 단독 사용을 권장드리나 합사도 어느 정도 용이하다. 일단 알량농장에서 보여드리기 용으로 20마리는 합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사육장을 옮겨서 키울 거고요. 일단은
애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저도 비행기 안 타봤는데. 어쨌든 비행기 타고 와서 금방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제 흔들리는 과정에서 좀 놀라서 소변을 봤을 거고, 노폐물이 몸에 쌓였을 거기 때문에, 물에다가 좀 목욕을 한번 시키고, 넓은 사육장으로 옮겨줄 거고요. 터틀픽스 한번 풀게요. 자, 뭐야,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일단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량만 이렇게 물에 목욕을 시키고 있고요. 소량씩 시키는 게 좋아요. 괜히 이러다가, 일이 생긴, 괜히 막 몇백 마리씩 시키다가 일 생기는 것보단 일단은 얘를 당연히 뭐 수영 잘하고요. 얘를 외형적 특징이 다리가 되게 짧아, 뒷다리가. 이게 뭔 개구리 뒷다리야. 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야, 개구리가 된지. 그래서 얘들은 외형적, 이 퍼시픽 팩맨의 특징이 작은 거잖아요. 그걸로 봐서 일반 팩맨과 먹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팩맨이 뭐네. 일단 얘들은 당연히 팩맨푸드도 깔끔하게 잘 먹어요. 팩맨푸드도 잘 먹으나 특징적으로 곤충류 먹이를 곤충류 먹이를 야생에서 좀 더 많이 먹어요. 얘들 덩치가 작으니까, 팩맨 덩치가 크니까 다른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걸 잘 잡아먹지만, 얘들은 수영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곤충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를 먹이에 섞어서, 이건 귀뚜라미가루거든요. 팩맨푸드에 섞어서 주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사실 팩맨푸드만 먹여도 별 이상 없어요. 어차피 잘 자라요. 저도 옛날에 팩맨푸드로만 키웠었고 잘 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팩맨푸드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귀뚜라미만 먹이셔도 용이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곤충 먹이 비율이 강한 놈들, 애들이기 때문에. 부정교합 하나 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제가 빼놓고 분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애들은 좀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게, 얘들 제가 분양가에 말씀 안 드렸죠? 얘들 75,000원씩인데 분양가가, 이렇게 부정교합 있는 애들은 제가 45,000원에 그런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키우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외형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얘는 45,000원씩 분양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주세요. 일반 애들은 75,000원입니다. 부정교합 있는 애들이 45,000원. 자, 이렇게 일단은 30마리씩 컨트롤해서 새 사육장을 옮겨줄게요. 이전 사육장은 너무 좁잖아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비교적 넓은 사육장으로 해서 30마리씩 먹이시키면서 해줄 거고요. 사실 이 과정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넘어가보고 애들 적응 끝나고 먹이 먹는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양농장입니다. 우리 퍼시픽 팩맨들 이제 조금 합사를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합사하기 전에 2일간 일단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사할 때 일단은 3년 동안 사고가 두 번이 있었다 했잖아요. 한 개체가 두 번 다 사고를 쳤었는데, 그 개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가끔씩 사고가 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2일 동안 먹이를 주고하면서 합사 실험을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실험장 10마리를 실험했는데, 렉사에서 귀뚜라미만 쏙쏙 다 빼먹고 자기들끼리는 한 번도 물림 사고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밥을 주고 딱 가면은 출근하면 먹이가 한 마리도 없어. 얘들 배 빵빵한 거 봐요. 먹이는 다 먹는데 자기들끼리는 또 사고가 없다. 아, 역시 퍼시픽맨은 합사가 용이하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사육장당 40마리씩 총 80마리를 합사했고요. 저기 10마리 합사장까지 하면은 90마리는 합사 중이고요. 나머지 개체들은 다 개별 사육해서 한번 실험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입양하실 때 말씀을 주세요. 저는 합사되어 있는 애들로 주세요. 저는 개별 사육된 애로 주세요. 이렇게 골라서 데려가실 수 있고요. 합사되어 있는 애들은 귀뚜라미 위주로 먹게 될 거고, 개별 사육은 팩맨푸드 위주로 먹게 될 거예요. 근데 퍼시픽맨은 원래 곤충 섭취 비율이 높은 애들이라서, 곤충만 먹이셔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애들이긴 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티식 같은 거 주면 더더욱 좋고요. 얘를 보세요. 평화로운 거 보세요. 여기 귀뚜라미 주죠? 그럼 귀뚜라미만 골라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 눈 앞에서는 먹긴 먹어요. 근데 활발하게 먹진 않더라고. 하고 자기들끼리도 물어요. 물면 놔줘요. 보세요. 입질 했죠 방금. 근데 놔줘요. 물면. 하고 또 많은 분들 이거 에코어스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에코어스 먹어도 큰일 안 납니다. 이제 에코어스를 약한 개체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은 장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두 가지가 그죠? 너무 많이 먹는다랑 약한 개체들. 일단 인펙션이 걸릴 애들은 어떻게 키워도 인펙션이 걸립니다. 뭘 먹어도 인펙션이 걸려요. 뭐 귀뚜라미 먹고 귀뚜라미 껍데기 소화 못해가지고 장막힘 한 일도 있고요. 자,
근데 왜 인펙션이 이렇게까지 멀리 퍼졌냐. 에코스 쓰면 죽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왜냐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해부를 해봐서 그래요. 근데 해부를 할 때 이해를, 해부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배에서 에코스 조금 나오죠. 아, 에코스 때문에 죽었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 사람 시신 부검했는데 뭐 배속에서 위장에서 김밥 나왔다고 김밥 때문에 죽었다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에코스 조금만 나오면 다 에코스 때문인 거라고 하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평면 바닥재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코스입니다. 하고 예전에 제가 또 한번 말했었는데, 옛날에는 평면 바닥재 실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는 막 에코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이는 분도 계셨어. 그 먹이랑 같이 좀 비윤리적인 실험인 건 맞지만, 일단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죠. 일단 뭐 제가 진행하진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와, 에코스 먹는 걸로 인펙션 걸리는 거는 진짜 안 그래도 인펙션 걸릴 애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뭘 일반적인 먹이 먹고도 인펙션 걸린 애들 있어요. 장막형이 걸린 애들, 그런 애들이 에코스로 인한 인펙션이 걸린다는 거 제가 최종 결론을 지었고요. 그래서 전 에코스 사육 아주 좋게 봅니다. 일단 에코스 사육의 유일한 단점은 애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저분해 보이거나 잘 안 보인다는 거랑 관리가 조금 귀찮죠. 일단 자주는 관리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바닥재 가는 게 다른 바닥재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귀찮으니까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바닥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팩맨의 가장 큰 취미생활인 버로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고요. 일단은 먹이 한번 줘보자고요. 자, 일단은 먹이를 잔뜩 뿌렸는데 물그릇에 비싸다 들어갔네. 보세요, 먹죠. 이렇게 먹이활동을 잘하는데, 보세요, 먹이활동 이렇게 잘해요. 사방에서 막 먹이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는 물어요. 안 물지 않아요. 참고로 묵니다. 근데 물고 놔줘요. 실패했다 쟤는. 하고 웬만해서는 또 친구들끼리 웬만해서 안 물어요. 근데 혼동해서 물죠. 물고 놔줘요. 애들이 발버둥을 한번 치면은. 이 퍼시픽 팩맨 합사라는 게 뭐 제가 한 3년 동안 했지만 제가 독단적으로 실험을 해서 밝힌 건 아니에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에서도 퍼시픽 팩맨 합사가 용이하다는 말이 있어요. 봐봐, 물었는데 방금 놔줬죠. 친구 물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퍼시픽 팩맨하고 팩봉이는 합사가 용이하다는 말이 많아요. 해가지고 저도 이게 진짠가 하고 실험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근데 간혹가다 또 싸나운 캐치 나오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 말을 100% 신용하지 말고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누차 한 이 영상이 5번 많은 것 같은데 2번의 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3년간 물론 똑같은 개체가 2번 문 거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100% 믿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먹이 잘 먹죠. 먹이는 먹는데 친구들끼리는 안 문다. 이게 합사가 된다는 증거거든요. 진짜 뿌듯합니다. 뿌듯해. 아, 얘를 먹이사용 잘 못하는 거. 왕눈이. 이렇게 눈이 유독 큰 애들이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옆에 친구하고 눈 크기 사이즈 비교해봐. 이렇게 딱 두 마리만 눈 크고 나머지 눈이 작아. 왜 얘들만 눈이 큰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살짝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어요. 뭐냐, 얘들 둘이 무늬가 다르죠. 그죠? 무늬가 달라. 얘네 둘만 딱 제가 두 마리만 빼놨었거든요. 눈이 커가지고 이상하게. 근데 둘이 무늬가 달라. 뭔 말이 하고 싶냐, 얘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꽤 많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 애들인데 성장을 잘 못한 거지. 먹이를 잘 못 먹어서 그냥 눈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거예요. 얘들도 아마 커가면서 머리, 눈이 더 커지긴 할 거예요. 지금 눈이 너무 작은데 일단 얘네 둘은 얘들보다 이전번에 태어나가지고 관리가 좀 용이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몸만 A인 거예요. 제 가설은 그렇고요. 얘네들은 일단 제가 키워볼게요. 어떻게 되는 애들인지 모르니까. 뭐야, 이쪽은 귀뚜라미가 많이 남지가 않았네. 이쪽은 좀 남았는데 이쪽에 더 많이 뿌려졌나 보다. 영상 찍으면서 좀 무지성으로 뿌리다 보니까 균등하게 안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퍼시픽 팩맨 제가 분양가고 다 알려드렸을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퍼시픽 팩맨 75,000원씩 패털리스 3마리인 20만원입니다 합사가 용이한 종이기 때문에 합사로 키우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의를 좀 해주시고 가능한 버로우 가능한 바닥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버로우 가능한 바닥재로 하면은 차코 팩맨, 일반적인 팩맨도 합사가 비교적 용이해요. 물론 사고율이 꽤 높죠. 근데
차코 팩맨 합사 성공 사례를 보면은 죄다 바닥재에 버로우 가능하게 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버로우가 상당히 얘들에게 안락함을 선사해서 그런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합사가 잘 됩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그런가 버로우를 하면서 일단은 합사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고요. 자 일단은 알량 농장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일이 지났는데 몇 마리가 나갔냐 한 여기 80마리 10마리 90마리에 저기 70마리 나왔으니까 160마리 남았네. 230마리가 들어왔잖아요. 야 제가 계산이 안 돼요. 70마리 나갔네. 2일만에 70마리가 나갔어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오늘도 예약이 꽤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한 10마리 나가겠죠.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버스픽이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알량농장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